안녕하세요. CE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CEC 아카데미 전문 상담에 대해서 한용 원장님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 상담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떤 게 전문 상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어떤 부분인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문 상담은 이제 비용이 청구되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한테 이제 그냥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의 어떤 상황도 아니면 본인들이 영국 유학이나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의 대부분은 뭐 전문 상담으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서 따로 이제 해야 되고 뭐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얘기해서 이제 될 문제가 아닌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문 상담으로 분류해놓은 것은 이제 자녀의 어떤 성적 문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자녀가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목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일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국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뭐, 영국의 어떤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기별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 상담으로 분류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저희들이 실제 했는 거, 사실 엄청 많은데, 전문 상담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이제 샘플로, 실제로 전문 상담한 질문들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전문 상담 실제 예시. 현재 AP를 하는 중인데 영국 의대를 이제 진학을 희망하는 이제 학생이었었고 상담 신청 이유. 자, 그뭐 AP니까 일단 영국은 아니겠죠, 그죠? 영국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 현지 지인의 자녀가 아마 AP로 의대 입학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전부라서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애는 이렇게 해서 의대 가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카드라 통신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제 전문 상담 신청했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는, 뭐 지금 아이,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IB 하는 것보다 IB를 한다는 거는 뭐 영국, 한국에서 이제 국제학교도 IB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 IB 하는 것보다 영국에서 A레벨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신청하셨는데 신청 이유는 이제 영국에서 A레벨을 하기를 희망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언제 영국으로 유학 가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학교로 가야 진학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상담을 이제 해서 상담을 해드렸고요. 또 다른 예시는, 이거는 현재 국내에서 IB 과정 중인데, 상담 신청 이유는 이제 내년, 이게 지금 아마 상담 중이니까 내년에 원서 써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상담. 원서는 이제 대학 원서입니다. 미리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선행학습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고. 가능하면 옥스브리지나 LS, UCL 전공 과목은 제가 표시 안 했습니다, 일부러. 거기에, 전공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기 연중 1년 동안의 어떤 플랜이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했고. 다음, 영국 학교 13학년, 그 마지막 해죠, A레벨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올해 시험을 보고 있으면 아마 제 생각 5월에서 6월일 겁니다. 13학년, A13, A레벨 두 번째. 그래서 올해 오퍼 대학이, 오퍼를 어떤 대학, 우리가 5군데 원서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요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학교는, 아, 저긴 오퍼와도 좀 별로 내가 내키지 않은 학교는 더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퍼가 왔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방학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방학에, 다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준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휴장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본래 신청한 이유는 지금 오픈 대학에 다니면서 이 대학에 합격을 할 거죠. 9월부터 이제 10월부터 그러니까 되는데 다니면서 내년 9월 입학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월에 9월이나 10월에 이제 대학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다니면서 내년 9월에 이제 다른 학교 자기가 진짜 원하는 학교 있죠. 거기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그 부분하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뭐, 아마 제가 볼때 원하는 학교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요 상태로 봤을 때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네요. 그죠? 옥스브리지니까. 시험 인터뷰 준비, 다른 학교, 이제, 이 외에도 뭐, 다른 학교 선정 등, 여러 가지 이제 준비, 불이익 없는지, 예, 그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예시가, 현재 국내에서 A레벨 과정 중, 한국에서 상담 신청 이후, 옥스퍼드나 LSE 경제 관련 학과 지원 예정인데, 올해 10월에 원서 쓸 예정이며, 근데 경제라는 과목을 추가로 듣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아니면 지금 이 학생이 경제 관련 과인데 아마 경제 안 듣고 다른 세 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세 과목으로 지원할지, 그런 이제 전체적인 대학 입시 관련된 상황이면.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어이없었던 게, 지금 국내에서 A레벨 하는데 몇 학원들이죠. 사실 학교가 아니고. 저희도 있지만, 저희가 아니고 딴 데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그 학교에서 알려주면 되는데, 거기서 왜 제가 그렇게 했죠? 아니, 그 학교에 물어보면 모르냐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알려줬는데, 일단 이게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A레벨 지금 현재 공부 중인데, 전문 상대 신청 이후, 현재 학교와 또 현재 가디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에. 그죠? 가디언에게 받는 지원, 이게 지원이라는 게 이제 정보죠, 정보. 대학 입시 지원, 대학 입시 정보, 그 지원 받는 거, 서포트 받는 게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디언 또 아무나 맡기지 말고 제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아무리 좋은 사립이라도 영국에 아무리 좋은 사립이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잘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 교과목 과목에 대해서 잘 하는 거지 사실 이런 뭐,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게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신청하신 부모님도 그런 부분이 답답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뭐, 20년 이상, 저희 학생들 지도하고 있지만, 학교들은 잘 모르는 거, 영국 학교들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제 뭐, 그때그때 피드백 주시는데, 피드백 좋네요. 좀 제가 자세한 설명,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카톡으로 왔는 건데, 제가 요거를 약간, 이렇게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원장님 덕분에 많은 부분이 클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다음에 온라인 검색, 유학원 등에 전화해서 문의도 해보았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원장님과 상담 후 앞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언제 뭘 준비해야 될지 명확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 중에도 이제 끝날 때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전문 상담이 어떤 게 이제 전문 상담이 필요하냐. 이거는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홈페이지 캡처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 영국 유학 학교 선택할 때 상담, 이 전문 상담, 이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제 할때뭐 영국의 보딩 스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스폼 칼리지도 있잖아요. 유학원들이 제가 많이 민다는 그런 식스폼 칼리지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장단점 제가 얘기해 줄수 있고 왜냐면 학생들이 제가 뭐 그렇게 다녔으니까 피드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GCSE 과목 선택, 그다음에 공부 상담. 그다음에 또 A레벨 과목 선택도 필요하죠. 그죠? 그때 A레벨 공부 상담, IB도 마찬가지. 과목 선택, 공부 상담. 그다음에 캠브리지 옥스퍼드 입시 상담. 예, 이거 많이 상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영국 의치대 이것도 상담, 전문 상담 상당히 많이 제가 하고 있고요.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외에도 그 외에도 이제 명문대들 있잖아요. 임페리얼이나 뭐 LSU, UCL 등 그런 데에 대한 입시 상담. 요거는 이제 입시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현재 성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렇게,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A레벨 예상 점수가 좋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할 경우에 대한 상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뭐 학교를 옮겨야 될지 아니면 뭐 코스를 바꿔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가 이제 어떤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하는 데에 상담. 그다음에 예, 체계적인 학습 플랜에 대한 상담. 뭐그 외에 영국 유학이나 입시에 대한 뭐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뭐 등등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전문 상담은 이제 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로 캠브리지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가니까 겨울 방학에 그때는 뭐 그때 대면 상담해도 사실은 그 부모님이 그 서울이나 그 인근 수도권 아니면은 전문 상담이 힘들긴 한데, 근데 제가 몇번 감동 먹은 적 있습니다. 집 아주 멀리서 상담만 하러 서울에 하는 경우 있었거든요. 정말 와 진짜. 근데 상담 잘해서 이제 자네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좀 반갑고 아 이제 뜻깊더라고요. 그죠. 자녀의 미래가 그래서 달린 기대 문제라서. 대면 상담으로도 가능하면 대부분은 그냥 온라인이나 좀전 세계 어디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 학생 혼자 들어도 보통은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들으라거든요. 그게 제일 좋고. 근데 학생이 좀, 아, 자기는 안 듣고, 뭐, 부모님 보고 그냥 좀 들을 할때 있잖아요. 그 부모님 혼자 상담하셔도 되고, 함께 받으셔도 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면, 저희들, 뭐, 상담 필요한 분들 저희들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잘못된, 이게 제가 이런 경우 너무 많았다 했잖아요. 잘못된 정보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 많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 비용이 사실 얼마 안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들 비용 안내 드릴 거니까, 아주 작은 비용으로 전문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로 나에게 맞는 학습 플랜과 목표를 내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 이게, 제에게 상담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뭘 하시냐면, 조금만 더 빨리 연락할 걸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냐면 지금 조금 궁금하고 애매한 거 있으면 그 비용 얼마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넘겨짚어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 원할 경우에는 저희 이렇게 연락처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네, 부모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정말 전문 상담일까라고 궁금해하신다면 저희 센터로 연락하시면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 상담인지 아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원장님이 이제 25년간 이한 일만 이한 직업으로 한 가지 일만 쭉 해오셨기 때문에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정말 모든 것에 다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끙끙대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에 대해서 아니, 오늘, 네. 그리고 제 지사장님 또 상담 한번 그
런던 센터로 통해서 오는 학생들 같이 들어와 본적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저도 여러 번 들어갔고, 그러니까 예. 저는 전문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그냥 하소연하듯이 뭐 이런 거좀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작으니까 해줘도 좀 많이 해소가 돼요라고 하시는데 원장님과 상담하면 다 학부모님들이 아 이제 뭔가 좀 길이 보이고 좀 속이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어떤 게 전문 상담인지. 예, 아셨을 것 같고, 모르시더라도 저희 센터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